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뷰 2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다니엘 카네맨. 뭐 이름은 어려워서 다니엘이라고 부를게요. 자, was born, 숙어죠. 또 태어났어요. in 연도 1934년도에 또 in 여기서는 넓은 장소를 말하고 있죠. 전치사가. 자, 텔 아비브에서. 자, while 그의 엄마가 여행하는 도중에. 자, 이스라엘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일단 태어났어요. 자, 그의 아빠는 was from 출신이 리투아니아고. 자, 그의 초기 시절은 그래서 years에 지금 s로 끝났죠. 자, 그래서 복수의 원로 취급했죠. were spent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내졌는데 또 일부 넓은 장소인 자 프랑스에서. 자, 앞에 나오는 장소의 선행사가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관계부사 where로 잡았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제 그의 가족은 manage to 자 뭐 avoid 할 수 있었다. 자, manage to는 우리가 가까스로 피하다. 피하나 피하다. 자, 그래서 manage to가 원래 좀 can의 뜻인데 can인데 힘들게 can 할 수 있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avoid 피할 수 있었다. 나치의 persecution은 박해. 자, 박해밖에 못 알아듣죠 고양이가. 박 어려운 단어는 우리 고양이 루이 씨가 힘들어서 못 알아들어요. 박해를 뭐 괴롭힘을. 자, 데이는 이 가족들은 move 이사 갔는데 자 to the British 영국 팔레스타인으로. 자, in 1948년도에. 그리고 칼맨은 went to the Hebrew, 헤브류죠. 대학을 갔는데 Jerusalem. Jerusalem은 예, 그래서 예루살렘. 자, 앞에도 예루살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썼죠. 관계부사 where로 썼으니까 and there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장소에 where로 썼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인 he took. 그는 받았는데 a degree를 목적어까지 주어 목적어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죠. 생략 없는. 자, 학위를 받았어요. In psychology는 심리학. 자, 심리학 학위요. 자, after graduating. 전치사 뒤에 IND 썼죠. 그럼 졸업 후에. 자, 그는 일했는데 as는 자격으로 쓰겠죠. 자, psychologist는 심리학자로서. 심리학? 심리. 심리학자로서. 자, in the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자, developing 하는 대상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누가냐면 실제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누구냐면 이, 주인공이. 자, 지가 만들다의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자, evaluating은 officers까지. 장교들 평가. 자, 장교들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의 미드는 20대 중반에, 자, 그는 갔는데, 저도 미국으로. 자, to do가 또 to 부정사 부사하기 위했죠. 저 부사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PhD는 박사학위. 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자, in psychology 심리학에. 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 자, 그리고 1961년도에 돌아왔어요. 자, 시제도 지금, he went의 과거 1번 썼고요. 그 다음 and 뒤에 또 returned의 2번 과거 썼죠. 돌아갔는데 이스라엘로. 자, 또 take up 또 to부정사 부사죠. 목적으로 take up 하기 위해서 lecture position 강연 자리를 맡기 위해서. 자, 강연 자리예요. 자, 자리란 말은 뭐 교수직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staying하는 대상도 실제로 누가 머물냐면은 그가 머물다의 현재 분사 능동이죠. 앞에 he 수식. 자, 그가 머무르면서 for는 기간의 자치사 뭐뭐 동안이죠. 자, several 여러 개니까 years s 들어갔고요. 수년 동안. 자, later research and teaching position. 자, 나중에 연구와 이 가리키는 자, post는 그래서 job이에요. 보통 job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 직업들은 자, included 포함했는데 자, 실제 주어는 자, later research and teaching positions까지 전체가 주어로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 사람 인생 후반에 연구와 가리키는 직업은 포함되었어. 자, University 대학인데 미시간 대학과 자,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하버드랑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는 currently는 현재. 자, 현재 언어리는 명예 교수.
자, 명예 언어리 프로페서까지 명예 교수인데 인 사이콜로지 심리학에. 자, 디파트먼트는 부서 심리학 부서에. 자, at Woodrow Wilson School인데 International Affairs at Princeton 대학 이름이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실제 이 사람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고. 자, 요 소재를 우리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아, 답을 안 봤네요. 자, 이스라엘에서 사병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오피셜이라고 했죠. 장교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만들어서 해서 단어 하나만 모르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참 별로 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칸먼.